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랠렘 디펜스라는 게임으로 디펜스 게임입니다. 별점이 무려 4.8짜리 게임이고 시작하자마자 케빈이 말을 거네요.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캡틴. 슬라임왕은 저희 왕국의 끝이 어? 슬라임왕은 저희 왕국의 끝에 왔어요. 이 길을 막 그를 되돌리고 슬라임 왕이 왔다고 합니다. 슬라임 킹이 아, 자기네 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름이 슬라임인 줄 알았네. 공수 타워를 구축하세요. 깔끔하네요 되게. 소리가 너무 크네요 근데. 마법사 타워 구축하고요. 대포 아 뭐 처음부터 병영 부릅니다. 웨이브를 누르면은 바로 싸울 수 있습니다. 병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닛이 나와서 병사를 약간 막아주는 걸로 압니다. 스플래시 있는 쪽에 이렇게 두고 뭘 해야지. 너희 이거 이동이 아 이렇게 깃발로 할 수 있네. 그럼 나 여기다가 해서 보낼래. 역시 전사가 있어줘야지 게임은 할 맛이 나지. 입밥 지금 비싼 게 마법이니까 마법으로 하죠. 상의가 없기 때문에 마법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하게 나간다. 마법의 레이저빔이 나가는데? 전설적인 공수의 피 아, 전설적인 공수 피 이름이 피네요. 슬라임이 이 신성한 엘프의 유적을 더럽혔습니다. 그녀를 도와 그를 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약간 특이하네요 형식이. 그니까 내 동료인게 아니라 이 맵에서 지원이 되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같은거 보면은 잘 싸우죠? 딜 세다. 훨씬 세네. 레이저 같은 것보다 훨씬 센데? 딜이 대포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플레이를 했습니다. 나 한 적 없는데? 양쪽에서 오네요. 여기는 안 돼? 대포를 해야지. 적들에게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웅들은 시간 지나면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늑대 소환술로 도와주세요. 아, 별게 다 있다. 대포 올려줍니다. 얘를 그럼 도망가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얘한테? 아 뚜껑을 써서 그러니까 식물들 좀비처럼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은 뭐야 아 여기서 소환할 수 있어? 얘도 자리를 지키는 편이네요. 시간 제한이 있는지는 표시가 안 되니까 모르겠고요. 코인이 눌러서 뭐 도전? 아, 퀘스트가 있다. 4.8짜리 게임답게 보통 디펜스 게임 같으면서도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디펜스 게임이 아무래도 핸드폰 게임 역사 길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있네요. 스태미너도 있고요. 새로운 영웅 구매 가능. 영웅을 올려주는 형식. 식물도 준비해서 식물을 강화시켜주는 건 비슷한가 보네요. 식물 준비랑 많이 다르긴 한데 피는 멀리서 적들을 슈팅할 때 가장 잘 쏩니다. 영웅 퀘스트 저는 공수는 싫어하는 관계로 가능하면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가죠. 튜토리얼이 되게 단순하다. 노래가 줄었어 또. 물리쳤습니다. 이제 타워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강하게 싸워보세요. 한 번밖에 안 돼? 이걸로 보내주고 나 강화할래. 아 파란색으로 변했다. 돈이 남는데 비싼 타워를 지어주겠습니다. 폭탄 타워 150원. 비싼 거를 올려서 어차피 히트되는 부분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병사를 놓고 여기다가 방어 타워를 놓고 싶은데 뭔가 이상하다 게임이. 이 가운데로 와 모여있어 모여있어 같이 모여있어. 웨이브 보너스 추가 코인을 준다? 어우 좋네.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많이 주네요. 아 나 이거 빼고 여기다가 뭐 하고 싶은데 아니야. 여기는 반대쪽으로 못 가겠죠? 그럼 여기다 그냥 방어 타워를 짓자. 사거리가 얼마나 되지? 원래 있었던 건물은 해제가 안 되네. 이 사거리면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아 필살기 재개 광고를 통해 아이템 획득 가능하고. 야 잘 만들었어. 야, 알아서 도망오겠죠?
저거리에 있는데? 설마 저기서 못 오진 않을 테니까? 여기다가는 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법사 좀 있어줘야 게임이 법사가 있어야죠. 그냥 다 하겠는데 빨리 하자. 되게 쉽네 초반이라서. 다음 4마리 24마리 아, 금방 밀지. 어 나왔다 왔다 캐스트. 아 여기다도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여기 소환해. 여기 소환하고 올리고 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빠져나온 아 여기다 그냥 다 모여. 오케이. 아, 가운데에다가 방어 타워를 하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 이미. 죽으면은 재생 안 돼. 체력 회복 물약이랑 엘프 공수 레벨 아 경험치 전사 없어 전사? 방패랑 도끼가 필요하다. 공수 두 배 백식장도 맞들면 낫다. 난 이런 하위 타워는 관심이 없는데 난 전사가 좋은데. 셋은 너무 많아. 세 개의 무대 뭔 소리죠 이게? 아 이거 아직 별이 부족하다. 별이 쓰이네요. 보통 디펜스 게임 별을 모아도 그게 뭐 시크릿 스테이지 이런 거 나올 때 말고는 쓸모가 없는데 이건 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그냥 재밌는 별이 쓸모 있는 형식이네요. 요즘 다 이렇게 나오나? 사실 디펜스 가면 안 한 지 좀 돼서 옛날 걸 좀 많이 해서 레벨업도 있다. 야 소환사야? 근접 탱크 소환사야? 누커 원거리 야 별게 다 있네. 이렇게 좋은 애들이 있는데 나는 이딴 거 나온 거야? 엘프 공수? 시간이 지나면은 이벤트에 따라 풀리겠죠? 해제하려면 레벨 11을 통과하세요. 자 스토리 스킨도 있네. 이거 실바나스 아닙니까? 아, 이런 애들 말고 드래곤 없어. 아 드래곤이랑 골렘이 없냐 어떡해. 됐어 영웅도 추가가 되네요 차후에는. 그럼 뭐야 캠페인 모드? 모든 타워는 이제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게 된거야 3레벨로? 가자. 이건 뭐야 아 엘프 이제 병종도 막 갈리나보다. 이것도 할래. 오 붉은색 됐어. 야 한방이야? 쩐다. 그러면은 아예 얘도 하자. 얘도 해서 오빠 나와 돈 줘. 좋아 터지는 것도 하고 여기다가 병사를 아 배치하기 좀 아까운데 사실은 여기는 배치하기 좀 아깝고 여기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나온다 밑에서. 너가 여기서 이걸 해주고 얘가 다 해주겠죠? 예, 이 정도 오면은 여기도 디펜스 유닛을 두겠습니다. 법사랑 이 대포 타워가 약간의 그런 게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게 있네요. 얘들은 그냥 순수하게 공수로 업글 한 만큼 능력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건 표시가 되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가 지금? 빨리 나와. 아 좋아요. 아 여기다가도 공수 타워 하고 싶은데? 아 이제 온다. 달리기 되게 느려. 느려. 어떻게 좀 해봐. 아니야 괜찮아. 좋아. 보내주고요. 여기다가도 공수 타워 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거리가 좀 안 맞는다. 이거는 그냥 보내자. 이렇게 보내고 아 공수 타워 하자. 별로 안 세네요. 얘건 최후의 보루로 두고 공수 타워로 하겠습니다. 계속 레벨업 패시브 사정거리를 증가시킵니다. 아니, 사정거리가 필요한가? 이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쏴죽이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게스트 받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재밌는데 4.8 받을만한데 역시 별점 보고 받아야 돼 게임은. 자 갓겜이잖아? 자 업글 한번 해보죠. 냄새가 나네요 승리.
두 개 나오는데 이제 세 개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이 많이 좋아지네. 50%가 올라가네요. 처리됨.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럼? 화살 범위 감속. 야, 감속 있어? 도트딜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독이나 불 같은 걸로. 데미지 증가, 기절, 저렴해진다. 저렴해지는 건 사실 크게 네. 저렴한 타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수집 1일 보상. 무려 70개를 줘요. 공통화폐 같은데 저 보석이, 귀중한 보석이. 아니야 취소. 아니 게임 삭제하면 없어져. 그렇습니다. 자 가죠. 대포타워에 특수 능력이 생겼어요. 3레벨 동안 올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뭔 능력인지 좀 알려주고 올라가라고 하면 안되나? 전사 빨리 올려봐야겠다. 궁금하다. 여기 레이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아 여기다가 레이저 해야겠다. 여기가 짱이다. 매지컬. 야 대포 너 뭐 하는 거 있니?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보이냐? 저 도적이 타워를 지나 몰래 잠입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그 부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주세요. 뭐야? 안 싸울 거야? 아, 너 그렇게 싸우냐? 붙어서 싸워야 돼? 기괴하다. 빨리 오게 해야겠다. 쇼에 뭐로 만들어주고요. 어떻게 돼? 아, 얘는 없네, 지금은. 세 마리이기 때문에. 쓸만할 겁니다. 내 예상만큼 잘 쏘진 못하네 얘네가. 얘나 올려주자. 한 번 더. 진짜 큰일 났는데? 일단 돈 받아서 바로 올려. 너 일로 와봐. 되게 아프네. 이거는 뭐야? 아 추가로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건 뭔데 그럼? 연속 발사, 로켓 발사 이게 뭐야? 아 스킬이야? 아 설명이 나오네. 잠깐만요. 기저귀 차고 꼬리 살랑살랑하는 사람 똥 쌌겠어. 너 뭐야? 업글. 아 업글 안해서 약한건가? 아니 많이 불편해 보인다. 전사들을 잘 해줘야 돼. 전사들이 잘 해줘야 돼. 답이 없다 얘네. 가자 전사 영웅을 원해 이제. 돈 너무 남는다. 뭔가 무시무시하게 쏜다 진짜. 스킬 같은 게 시간마다 이렇게 나가나 보네요. 샌드 여기다가 하나 올려줄까? 이렇게 해서 그래 거기 있어. 거기 있고 올려줍니다. 일단 탄 거야? 오웨이브 다 막았네요. 나 방제를 안 바꿨네요. 잠깐만요. 바꿨구나. 레벨업 빨리 된다. 잡은 만큼 되는 건가? 많이 잡긴 했지. 랜슬롯의 방패는 당신의 군대를 단단하게 합니다. 퀘스트 실버리그. 오야 화상피해 폭넓은 빔. 다음 거 기다렸다 올리지 말고 이거 올려두죠. 예. 네. 마법은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공중명령 같은 게 나오면은 그때가 모를 것 같긴 한데. 이제 골렘 같은 거 줘. 아처 타워도 3레벨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죠? 저 뭔데 올라갔냐? 이게 뭔데? 멀티샷 화살비를 내립니다. 화살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이거 뭐야? 얘 누구야? 아 동료다. 딱 냄새 난다. 도적이 여기서 오나 보네요. 잠깐 어디가? 야 어디가? 뭐하냐? 여기 없어. 네 길이야.
멀티샷. 오, 세다. 뭐야? 뭐야? 얘 보내주면. 오, 야, 멋있어. 랜슬롯 경 침략으로부터 가져오는 그가 복수하러 돌아왔습니다. 뭐가 데스나이트 같네 보기에는. 그는 검술가입니다. 이동시키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얘 뭐야? 거기서 때릴 수 있어? 액티브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왜 맘대로 소환하고 그래? 나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 저 불 떨어지는 거는 약간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호 능력은 동맹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용해보죠. 이거를 보호한다고? 이거 왜 보호해? 이 공격을 당할 일 있어? 털을 막 깨고 그러나 보네 나중 가면. 자, 멀티샷 올려줍니다. 저렴해서 좋네요. 저거 눈은 뭐야? 사거리인가? 올려주고 울프. 이게 뭔데? 뭐야? 아, 사거리 올려주는 거겠죠? 아, 이거 큰일났다. 올려야겠다 이제 슬슬. 그래. 어우, 세다. 에, 부릅니다. 아, 너무 늦게 불렀네요. 새로운 적. 강력하고 거대한 두 개의 슬라임을 분리한다. 하나야? 하나가 나오냐? 아, 그래도 그렇지. 어우, 야, 세다. 아, 노란 걸로 분리해. 아, 이제 주먹도 얘가 쓰는 것 같죠? 귀합니다. 난 전사 변신하는 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보호해주고. 아, 실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여기 일로 와있어. 상대해. 아, 올려줍니다. 좋아. 보내줄 것 같은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여기다 궁수 넣는 건 약간 그렇고. 여기다가 주자. 두고 올리고. 아, 이 정도 있으면은, 네, 설마 밀리진 않겠죠.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쏘자. 아, 좋아. 적절해. 네, 디펜스 실드 올려주고요. 아, 소환해주고요. 화끈하게 다 얼려 없애버리는 그런 거 없나? 대포가 있긴 한데 약간 미심쩍. 얘 올려줘야겠다. 이거 올려줘야겠다. 올려줘야 돼. 그치. 반갑한다. 주기적으로 분출한다. 아, 다 끝났죠. 뭔가 웨이브 6개밖에 안 왔는데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구매 가능 랜슬롯. 구매 가능이 뭐야? 준 거 아니야? 난 랜슬롯 써야지. 영웅 랜슬롯 구매. 아, 이게 있어. 레벨업.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럼 이거 3000개로 구매하는 거야? 11레벨 되면 하나씩 풀리고. 아, 그런 거네. 주는 게 아니네. 주는 거 새로 나오나 보네요. 아, 또 남자는 없는 건가? 아, 있네. 얘는 귀엽네. 전사타워. 실수. 그치. 다행이다. 갑니다. 병영 3레벨 드디어 나왔네요. 맛을 보죠. 딱 봐도 전사 계열이죠? 이거는 방패이고 공격. 올려보겠습니다. 검 회전술. 아, 체력 상승.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여기는 대포를 올려주죠. 빠르게 이동시켜서. 아, 일로와. 같이 싸워. 너도 일로와. 막아! 좋아. 아, 다음 거.
어우 좋아 많아. 이거 업글을 효율이 그다지 좋진 않나 보네. 우리 검 회전술 같은 거 안 보여주나? 빠른 거다. 파이어 인 더 홀. 가장 좋은 자리에만 위치해줘도 아까 잘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 싸우죠? 미사일이 필요한가? 이건 뭐 올려줘도 충분히 다 밀겠네요. 뭐 데미지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뭐야? 아 소환술도 있어? 갓겜. 이제 성능을 볼까? 새로운 거 거미. 얘네 말고 얘를 보여줘. 얘를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야 너 어디 갔냐? 내려와. 어예 아래에서 나와. 아래에서 나와. 아래에서 나와. 아래에서 나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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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야 너 내려가 너 내려가 너 내려가. 어이구 어이구 기계해라. 내려와. 한 번 더 내려와.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올려주고요. 올려. 아 이거 계속 올려. 아래로 알아서 낫겠지. 저 정도 낫으면 알아서 나가. 너도 올리고 올리고. 어 대포만 잔뜩 뽑았는데 공중 같은 거 안 오잖아요. 오면 미리 온다고 알려주겠죠? 이렇게 개판이다 뭔가. 아 나 영웅 죽겠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죽게 둘까? 아 부활 시간 되고 부활하네. 부활 빨리 되는 것도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렐름 디펜스였고요. 렐름 타워 디펜스, 렐름 디펜스. 별점 4.8이나 받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디펜스 게임이니까 디펜스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